이쪽으로 가는 건가? 간판이 이쪽이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겠지? 이게 지금 언덕이 느껴지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시작부터 언덕이 조금 경사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한 45도로 올라가는 느낌? 여기는 상명초등학교. 이제 이쪽이 그 정문인 것 같거든요. 근데 따로 문은 없고 그냥 이렇게 들어오면 되는 것 같아요. 따로 장문은 없고. 다시 가볼까? 어느 쪽부터 가야 되나? 이건 뭐지? 아, 이거는 대학 건물이 아닌가? 한번 여기 이쪽부터 걸어가 볼게요. 앞에 보이는 S. 알파벳 뜻이 뭐지? 아, 여기 이렇게 버스들이 다니네. 나처럼 굳이 거기서 걸어오는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겠구나. 이렇게 소강당이 있고. 그리고 오늘 제가 일요일에 온 거라 조금 한적해서 원래는 좀 학생들이 많을 텐데. 이거는 인문사회 과학대라고 하네요. 사학관인데 제가 뭐 학생은 아니고 따로 허락을 받은 건 아니라 안에 들어가 볼 수는 없어서 이렇게 밖에서만. 그리고 이렇게 아까 그 입학처 건물인데 입학처 건물이랑 이렇게 연결하는 다리가 있어요. 이쪽 길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다 왔는데도 또 올라가야 되네. 근데 길이 좀 있는 건가? 왔는데 막혀 있으면 다시 내려가야 되는데. 뭐야? 그럼 여기 진짜 막혀 있네? 왜 있는 거야 계단이? 아, 뭔가 이 위로 가는 길이 진짜 없네. 당연히 여기 이제 문이 있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자판기 물가를 볼까? 사이다 1300원, 밀키스 1200원, 펩시 1200원. 이거 펩시 색깔이 좀 많이 연한데? 햇빛을 받아서 그런가? 제일공학관이구나. 제일공학관. 이쪽으로 또 길이 있는데 저기로 가면 주차장이고 저기는 부속 여자중학교. 이쪽은 대학교 건물이 끝나나 보다. 일로 가면 주차장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여기는 학생회관. 학생회관이어서 H인가? 여기가 사범대네. 사범대학교 건물 위치가 좀 좋은 것 같은데. 왜냐면 앞에 이런 쉼터 같은 데도 있고 뭐 GS도 있고 우체국도 있고. 오, 시원하다. 학교 안에 웬 유적지 같은 게 있네. 심지어 아직도 여기가 정상이 아니야. 더 올라가야 돼. 여기가 이제 미술과정관. 테니스장이 있네. 풋살장이랑. 아까 그 미술과정관도 그렇고 거기도 보면 갤러리가 있었는데 여기 체육관도 그렇고 되게 좀 예체능을 위한 좀 지원이 잘 돼 있는 그런 느낌? 그리고 아마 이 위에가 이 대학에서 제일 높은 데 같은데 일로 가면은 이제 계단이 있고 여기가 이제 차로 다니는 데인데 이쪽 계단을 이용하면 되겠지? 오늘 진짜 거의 끝없이 올라가네.
여기도 길이 일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아닌가? 길인가? 여기가 기념관인데 되게 그 영화 기생충의 좀 이선균 집? 그런 느낌이 좀 나네요. 여기는 운동장인데 조금 주차장으로도 많이 쓰이는 것 같고 조금 지역 주민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건 뭔데 날아갔지? 앞에 남산타워가 있거든요. 이게 좀 작아갖고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 서울타워랑 나랑 거의 수평이에요, 위치가. 한번 다시 내려와서 저 에스컬레이터를 타봐야겠다. 그러니까 이게 학생이 걸어 올라오기 너무 힘드니까 에스컬레이터가 있어. 나는 이제 모르니까 걸어왔는데 저 에스컬레이터 어디서 타지? 한번 찾아볼게요. 다시 열심히 내려가야겠다. 경영경제대학관 밀레니엄관. 아, 이거 인식해서 작동하는 거구나. 하늘 아래 첫 번째 캠퍼스. 한번 가봐야지. 카페 블루팟. 우선은 오늘 캠퍼스 다 돌아봤고요. 캠퍼스를 조금 요약하면은 되게 좀 작은데 계단이 되게 많다. 그래서 돌아다니는데 좀 체력이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좀 으리으리한 그런 건물은 없는데 되게 아기자기하고 숲속의 힐링 리조트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하지? 가봐.